네, 안녕하십니까.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. 네, 오늘 좀 굉장히 멋스럽고 좀 특이한 그런 매물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현장 나와 있는데요. 네, 저는 옥천면 신복리에 나와 있습니다. 네,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 바로 우측에 있는데 지금 이 소나무들하고 격경소들 때문에 예, 좀 안 보이는데요. 이 대문 바로 뒤편에 있는 아주 오래된 그런 구옥 농가주택입니다. 본 매물 먼저 간단하게 매물 현황표 보시면서 예, 먼저 설명 좀 드릴게요. 네, 본 매물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에 소재하고 있고요. 전체 토지 면적이 총 2필지로 되어 있습니다. 총 면적이 389.9평, 주택 부분이 있는 대지가 128.8평, 그 다음에 전후로 되어 있는 텃밭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270평 됩니다. 굉장히 넓게 쓸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건물 연면적이 14.6평, 그 다음에 준공연도가 1920년도 사용 승인된 그런 건물입니다. 그리고 주구조는 목조, 그 다음에 스레트 지붕으로 되어 있고요. 용도지역은 지금 이 주택이 있는 대지 부분이 계획관리지역이고요. 전으로 쓰고 있는 그런 텃밭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보전관리지역입니다. 그리고 건축상대는 이제 향은 남향이고요. 방 3개, 욕실 하나, 그 다음에 기름보일러, 지하수, 그 다음에 이 지역이 이제 오수시설이 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,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. 주변 환경 같은 경우는 지방도 500m 거리로 굉장히 가깝고요. 옥천면 소재지 차량 8분, 옥천초등학교, 그 다음에 유치원이 차량 8분, 그 다음에 경의중앙선 아신역이 차량 10분 거리로 굉장히 편의시설이나 학군이 굉장히 가깝고 옥천면 생활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그런 입지에 위치해 있습니다. 네, 그러면 본 매물 일단 외관부터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시 대문에 나가서요. 이렇게 보시면 진입로 예, 완만한 이제 완경사지로 되어 있고요. 도로는 4m 도로 잘 포장되어 있는 도로 보실 수 있고요. 이렇게 예, 잘 포장이 되어 있는 모습 있고요. 주변 지금 보시면 별도의 펜스 작업은 안 되어 있습니다. 펜스 시공은 안 되어 있지만 조경수라든가 소나무로 굉장히 촘촘하게 잘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는 모습 볼 수 있고요. 또 자연석으로 석축 작업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. 예, 전체 토지 토목 작업 비용만 약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. 오래전에 구매하셔가지고 주택도 좀 리모델링 하는데 비용이 좀 들어가셨고요. 거의 뭐 원가 수준으로 그렇게 내놓으신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대문 들어가서 주차 같은 경우는 대문 들어오셔서 이렇게 안쪽에다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. 바로 앞에 대문 앞에 한 대 정도는 예, 가능하십니다, 주차가. 자, 들어오시면 자 좌측부터 한 바퀴 둘러볼게요. 보시면 바로 뒤편에 있는 주택하고 경계는 이렇게 석축 작업이 굉장히 튼튼하게 되어 있죠. 이런 모습 볼 수 있고요. 바로 앞에 이렇게 예, 주택 들어서 있고 마당에는 예, 이런 뭐 야외 조명도 있긴 있는데 지금 전구가 없네요. 없는 상태고요. 이 마당 중앙에 보면 굉장히 멋스러운 소나무가 예, 이렇게 또 하나 또 그림처럼 자리 잡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. 네, 바로 옆에 야외 수도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예, 또 우수시설도 있고 주택이 있는 대지 부분은 마당이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. 넓진 않아요. 이렇게 보시면 요 이제 주택이 뒷부분 요 부분 창고를 좀 이제 확장을 하셨어요. 예, 조금 확장 요만큼 좀 툭 튀어나온 부분 확장하셔서 쓰고 계시고요. 지금 예, 요 건물 뒤편에 또 보시면 예, 이렇게 돼 있고 예, 여기서 주택 부분이 예, 이렇게 마당과 뭐 이렇게 돼 있어요. 크게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. 자, 이제 이 부분 지금 텃밭으로 쓰고 있는 이 부분이 면적이 270평 가량 되거든요. 그러니까 추후에 뭐 주택을 더 건축하셔도 될 것 같고 예, 충분히 뭐 저 같으면은 조그맣게 집 하나 더 짓고 좀 넓게 마당을 예,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보시면 이제 텃밭 부분하고 주택 부분하고 약간 이쪽에 보면 단차가 좀 있죠. 예, 이쪽 부분 같이 좀 이렇게 성토하셔가지고 토목 공사를 조금만 하시면 이제 넓은 마당으로 쓸 수 있겠죠. 네, 여기 아무래도 뭐 고란이나 좀 이렇게 뭐 있어가지고 이렇게 녹색망에 이렇게 예, 해놓으신 것 같아요. 주변 같은 경우는 신복리 중에서도 이쪽 지역이 조금 고급 주택들이 많이 있고요. 한적하고 산세도 좋고 공기도 좋고 그런 지역으로 유명합니다. 굉장히 한적해요. 네, 본 매물 외관 요정도 보시고요. 자세한 거는 전체적인 경계 같은 부분은 제가 항공 촬영으로 확인시켜 드리도록 할게요. 요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주말마다 소유자님이 오셔가지고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내부는 지금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시면 이쪽으로 올라가시고 아이고 이쪽이 이제 현관이고요. 자, 들어오셔서 바로 이렇게 좌측에 복도가 좀 있고요. 옛날 그 어르신들이 살던 그런 집 구조네요. 딱 들어오시면 바로 우측에 여기 이제 안방으로 쓰시는 것 같아요. 안방 겸 여기 또 이제 요 공간이 이제 거실 같고요. 네,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욕실 있고요. 욕실은 좀 다 막아 놓으셨네요. 네, 욕실, 세탁실 겸 욕실.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붙박이장이죠. 예, 이렇게 있고 또 이쪽 연결된 부분이 이제 주방입니다. 주방. 이쪽에 좀 불이 안 켜져가지고 조금 어두워요. 참고 좀 해주시고요. 주방하고 이쪽이 또 연결되어 있는데 이쪽이 아까 본 그 창고 부분입니다. 창고도 지금 불이 좀 안 켜져가지고 대충 이렇게 보시면 뭐 장비 같은 거 좀 갖다 놓으셨고요. 예, 어쨌든 창고 부분 또 연결되어 있고요. 예, 이쪽이 이제 안방 겸 거실 겸 주방, 그다음에 욕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네요. 자, 나오셔서 여기가 또 이제 거실, 진짜 거실이죠. 거실 있고요. 또 좌측으로 가면 여기가 또 방. 지금 운동시설을 좀 가져다 놓으셨는데요. 방 있고 이쪽 좌측에 쪽문으로 가면 또 방이 있습니다. 예, 여기가 이제 사랑채 뭐 되겠죠? 좀, 근데 곰팡이가 좀 있긴 있네요. 예, 약간 조금, 청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요렇게. 지금 방 2개가 연달아 있고, 안방까지 해서 방이 총 3개입니다. 야, 이 좁은 면적에 방 3개. 예. 뭐, 있을 건 다 있고요. 정말 주말용으로 쓰시거나, 이런 주택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. 저기, 뭐, 지평이나 단월, 양동, 청운, 이런 지역 가지 않으면 요 근처에는 이렇게 쉽지가 않거든요. 근데 요런 주택 또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 가지고 나왔습니다. 네, 오늘 소개시켜 드린 매물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. 아, 정말 오랜만에 이런 구옥도 촬영 나오니까 저도 참 감회가 새롭네요. 어쨌든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하고요. 네, 감사합니다.